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나 누명 쓴 거야. 진범 따로 있어. 금방 나가니까 엄마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 오빠,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볼 때마다 엄마가 맨날 울어. 미안하다. 그래서 오빠 부분 다 도려냈어. 굳이? 그럼 그 도려낸 건 어딨어? 그 사진들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 양지 바른 곳 어디? 할아버지 선산. 정인아, 나 안 죽었어! 그리고 오빠 옷도 다 태워버렸어. 정인아, 나 안 죽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태우고 남은 쟤는 오빠가 뛰어놀던 강에 뿌렸어. 정인아! 나 안 죽었어! 나 봐! 오빠! 정말 그리울 거야. 그곳에서 우리 가족 지켜봐줘. 나 살아있다! 가족이 날 보냈다! 4885. 예. 삼가 고인의 면회다. 또요? 지낼만 하냐? 아니야. 난 지낼만한데 밖에 있는 여자친구 가은이가 걱정이다. 에휴, 안 그래도 가은이 엄청 힘들어하더라. 그러게, 일 때문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외로움 많이 탈 텐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살라고 했다. 뭐? 니네 집 원룸이잖아. 그렇게 됐다. 뭐가 그렇게 돼? 근데 가은이 800이 안 해주면 잠 못 자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돼? 가은이한테 전화 왔다. 가은아. 어디야? 나 지금 범이 만나러 왔어. 아, 내 전남친을 왜 만나? 전남친? 가은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오빠, 그렇게 됐다. 뭘 자꾸 니넨 그렇게 돼? 그렇게 됐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나중에 가은이랑 같이 올게. 여길 오지마! 평생 내 인생에 오지마! 어휴, 저런 나쁜 놈. 4885. 예. 사랑은 또 다른 면회로 있는 거다. 면회다. 뭘 계속 면회해요? 박대리! 어, 부장님! 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출근을 안 해? 못해요. 왜 못해? 아니, 저도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핑계야. 승진 안 할 거야? 승진 못 하지 않을까요? 그거 다 핑계야. 승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주말에 사장님이랑 등산 가기로 했으니까 꼭 참석해. 저도 등산 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거 다 핑계야. 이번이 기회야. 내일 바이어들 만나서 발표만 제대로 해. 우린 최고의 영업부야. 저는 지금 법무부 소속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소속을 바꿔? 왜? 잠깐만, 거기 책임자가 누구야? 잠깐만. 술 드시고 오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면회다. 어이, 4885. 어, 형님. 아니, 잘 지냈어? 아니, 출소하고 일주일 만에 왜 다시 오셨어요? 아니, 출소하고 한번 들른다고 했잖아. 아, 예. 나 중고차 딜러 됐어. 진짜요? 아, 축하드려요. 이제는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유, 이제 손 뗐지. 이제 일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해야지. 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차에 관심 있어? 차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 예. 에이, 어쩔 수 없지. 어!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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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야! 가져갔다! 태블릿 훔쳐갔다! 여기다 둔 태블릿 훔쳐갔다! 잡아라! 놓쳤다. 범아. 어휴, 송과장님. 힘들지? 그렇죠,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야였어? 안에선 간식도 못 먹지? 예. 그래서 내가 초코파이 사왔다.
먹어.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초코파이로? 먹어. 이게 뭐예요? 아. 먹고 닦아. 뭐길래 먹고 닦으래요, 이걸? 너 간식 별로 안 땡기는구나? 알았어. 다음 주에 똥양꿍 사올게. 똥양꿍이요? 저기, 과장님. 이게 뭐예요? 면회다. 야, 곽범. 너 왜 이 사이 놓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씨. 뭔 소리야, 이건 또? 와, 너 예전부터 큰 집 살고 싶다더니 진짜 큰 집에 사는구나? 부럽다. 너 나 놀리러 왔지? 어? 네? 야, 그리고 범아, 너 예전부터 건강 엄청 챙겼잖아. 그 안에서 콩만 먹는다며? 아유, 나는 밖에서 피자, 라면, 고기, 지겨워. 건강식 먹는 네가 부럽다. 부러워. 이거 그냥 작정을 하고 날 놀리러 왔네. 어? 네 아내? 어? 어? 야! 이거 가져갔을 때 이게 뭐야?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가져간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야! 가져왔다! 가져왔다! 면회다. 곽범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곽범 씨 친한 분 여자친구예요. 누구요? 사실 그 사람이랑 지금 싸워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있거든요. 대신 이 말 좀 전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제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네가! 더 사랑해. 야!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오빠가 실수했어. 어머, 오빠! 뭐해, 유리에다 대고! 결혼하자. 자기야! 이게 뭐야? 오빠 나왔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 진짜 누명 쓴 거야. 금방 나가니까 엄마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 오빠 이렇게 되고 우리 집 난리도 아닌 거 알지? 내 인생도 다 망가졌어. 이대로 못 살 것 같아. 저 미안하다. 그래서 성형 수술하려고. 그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오빠 때문에 엄마 자존감 낮아져서 엄마 코 높였어. 자존감이랑 코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넌 지금 뭐가 중요해? 그리고 아빠는 오빠 때문에 밖에 다니기 창피하다고 차 샀어. 그것도 외제차로! 그냥 가족들이 내 핑계로 버킷리스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 눈 보지 마! 나 쌍수할 거니까. 이건 뭔 소리야? 가족들이 아주 그냥 좋은 핑계거리 하나 잡았구나! 4885. 예. 면회 끝났나? 끝났습니다. 면회다. 또요? 지낼만 하냐? 지낼만 하겠냐? 왜 왔어? 범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왜? 돈이 좀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못 갚고 있다. 아, 멍청한 놈아, 사채를 쓰냐? 아, 어떡하냐? 그러게 어떡하냐. 너 이름으로 빌렸었는데. 뭐? 그걸 왜 내 이름으로 빌렸어? 그렇게 됐다. 뭐가 그렇게 돼? 그 얼마를 빌렸는데? 원금은 500만 원인데 이자가 불어나서 2억 정도 갚아야 된다. 갚을 수 있겠냐? 그
그걸 내가 왜 갚아?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돼? 빚 갚다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돈 빌려줄게. 나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 나서 2억 벌었다. 그럼 그 돈으로 갚으면 되겠네. 내 이름으로 빌렸으면 갚았겠지. 그게 뭔 개소리야!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돼?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빚 갚는데 보태 써라. 얼만데? 진짜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만데?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 얼만데 여기다 놓으면 뭐하냐 이게 지금!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휴 저런 나쁜 놈. 4885. 예. 저런 놈이랑 말도 섞지 말고 다른 놈이랑 면회다. 뭐요? 어이 4885. 어 형님. 잘 지냈어? 아니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왜 다시 오셨어요? 아이 출소하고 한번 들른다고 했잖아. 나 타로존 가게 오픈했어. 진짜요? 안에서 타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축하드려요. 이제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진짜 손 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이제 손 떼고 이 일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해야지. 아 맞다. 예. 너 요새 마음 고생 많지? 그렇죠 뭐. 내가 타로 한번 봐줄게. 어 진짜요? 오. 아 이 카드가 나왔네. 그게 무슨 카드인데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카드인데. 그런 카드가 있다고요? 형님. 형님. 야 가져갔다! 가져갔다! 타로는 미끼였다! 가져갔다! 4885. 예. 난 이거 뽑았다. 이게 뭔데요? 면회다. 뭘 자꾸 면회해요? 형제님? 어?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새벽기도 왜 안 나오셨어요? 못 나가요. 왜 못 나오세요? 자꾸 그러시면 지옥 갑니다. 여기가 지금 생지옥이에요. 그거 다 핑계예요. 어? 늦잠 자셨어요? 아니 저는 여기 6시면 일어났는데 못 나가게 해요. 그거 다 핑계예요. 어? 혹시 교회 옮기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설마 예? 개종하신 겁니까? 아니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 어? 회색 비니? 어? 이 방황하는 어린 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해 줄게. 면회 다. 어? 범아, 우리 왔다. 우리 F4 팬들.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 그렇지. 우리는 소녀들의 우상 F4예요! 우리 밴드 보컬인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힘들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여자 팬들이 많아져서 사인해주기 너무 힘들어. 갑자기 왜 여자 팬이 많았었지?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너 들어가고 나서 우리 비주얼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실력파잖아. 왜 갑자기 비주얼이 됐어?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일단 응원할게. 그리고 얼른 나가서 팀에 합류할게. 우리 F4 위해서. 아니 평생 거기 있어줘. 우리 F4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칠까? 우리는 소녀들의 우상 F3예요! 뭐? 왜 3야? 1 어디 갔어? 나야 모르지. 야! 야! 범아. 어 형님. 힘들지? 뭐 그렇죠 뭐. 야 너 몸이 왜 이렇게 말랐어? 안에선 군것질 같은 것도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솜사탕 사왔다. 먹어. 아 저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 먹어. 여기 손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왜? 먹기 싫어? 아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아, 너 흰 솜사탕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핑크색 사서 다시 올게. 간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이리 와! 아파. 네가 순진한 우리 딸 꼬드겨서 외박한 놈이야! 누구세요?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그러니까 누구세요? 죽어도 못 헤어집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도 못 헤어져! 이게 뭐야? 오빠 나왔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그러다 누명 쓴 거야. 금방 나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잘 계시지? 말도 마. 오빠 들어가고 나서 우리 집 난리 났어. 오빠 이렇게 되고 엄마 살 엄청 빠졌어. 왜? 어디 아프셔? 필라테스 다니시거든. 혈색은 많이 좋아지셨어. 뭐 그런 얘기를 그런 표정으로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오빠 그거 알아? 아빠는 누워 계셔. 어디에? 병원에? 와이키케이변 선베드에. 아빠는 속도 시커멓게 탔대. 살은 이쁘게 탄 거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밤마다 잠을 못 자. 너는 또 왜? 매일 클럽 다니느라. 이거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심각한 표정으로 해, 정인아. 박자 맞추지 마. 춤추고 싶으니까. 이거 매일 춤춘 춤 사위가 아닌데. 아유, 4885. 예. 면회 끝났나? 끝났습니다. 면회다. 또요? 아, 지낼만 하냐? 아, 그냥 그래. 아, 오누나. 그 매장 매니저한테 그 얘기 들었다. 너 돈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치킨집 그 일 도와주고 있다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 가게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고맙다. 매니저가 많이 챙겨주지? 매니저? 잘랐다. 매니저를 네가 왜 잘라? 내가 괜히 잘랐겠냐? 금고에 있는 돈 손대는 거 봤다. 매니저가? 내가 돈에 손대는 거 매니저가 봤다고! 어쩔 수 없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됐다. 뭐가 그렇게 돼? 그나저나 너네 가게 얼마 정도에 팔면 괜찮은 거냐? 뭐 인테리어에 뭐야 한 1억은 받아야지. 1억에 누가 사? 100만 원에 팔았다. 누구한테? 나한테! 네가 너한테 100만 원에 팔았다고?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되냐고! 100만 원 두고 간다. 야! 이거 가져가고 내 가게를 가져와! 그리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뭐하냐! 내 돈이 아닌데 이게 지금! 어이 4885! 어 형님! 잘 지냈어? 아, 출소하고 일주일 만에 왜 또 여기로 오셨어요? 아니 출소하고 한번 들른다고 했잖아. 나 칵테일 바 오픈했어. 아, 안에서 칵테일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축하드려요. 이제 뭐 소매치기 뭐 남의 물건에 손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유, 이제 소매치기 손 떼고 나 요새 칵테일 만드는 거에 미쳐 살고 있어. 아, 잘 됐네요. 아, 맞다. 내가 안 그래도 너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 와, 있어 보인다. 와, 전문가 같아요. 오. 야, 형님, 그걸 왜 거기다 넣어? 그게 무슨 칵테일이야 이게? 이게 뭐야? 야, 이 바텐더가 아니고 그냥 도둑놈이다! 잡아라! 내 돈 가져갔다! 잡아라! 잡아라! 4885! 잡았어요! 면회다! 604호? 어? 경비 아저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택배 왜 안 찾아가요? 못 찾아요. 제가 지금 택배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 화단 앞에 전면 주차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빨리 가서 다시 대요. 어때요? 5분도 시간이 안 나요? 알았어, 차 키 줘. 내가 대라니까. 차 키도 못 드려요. 미쳐버리겠네 정말. 미쳐버리겠네 정말. 안 되겠어. 관리소장이랑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가서 교도소장이랑 얘기를 하세요. 범아, 우리 왔다. 우리 기다리 농구팀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 좋지.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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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리! 야! 그나저나 내가 빠지고 전력상 우리 팀 많이 힘들지? 우리 결승 진출했다. 아니 주축인 내가 있어도 항상 예선 탈락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너 들어가고 나서 우리 농구 잡지 모델 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빠지고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얼른 나가서 나도 우리 키다리 농구팀에 합류할게. 나대지 마. 나불대지 마. 나오지 마.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야 모르지. 그리고 이 유니폼 추억으로 간직해라. 이게 뭐야? 여기다 놓으면 이걸 내가 못 가져가. 나야 모르지. 가자. 야! 어이, 이게 뭐야? 이게 여기다 놓으면 저 누군가 온 것 같다. 온 것 같다. 야! 유니폼까지 가져갔다! 내 추억을 훔쳐갔다! 잡아라! 잡아주세요! 범아, 왜 또 왔어? 우리 새 멤버 영입했다. 누군데?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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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가자! 내 자리까지 훔쳐갔다! 범아, 형님 힘들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날 더운데 안에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잘 못 먹지? 그렇죠 뭐,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먹어. 아, 아.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거 왜? 이거 왜? 와!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아, 너 편의점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으로 다시 사올게. 아니,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골려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간다. 아니, 이걸... 이게 뭐야? 나 무뚝뚝한 오빠한테 질려서 새로운 남자친구 사귀었어. 인사해. 이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끄세요. 왜? 봤지? 나 원래 나쁜 여자야.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잘 지내? 저기 누구세요? 우리 이진은요? 뭐하는 거야 여기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요. 이 노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이진은요? 제가 아직 많이 사랑합니다. 오빠!